나 진짜 카트하면서 울어? 왜 울어? 아 너 그거 제발 하지 마라 라니카. 진짜 꿈에도 하지. 너 배럭 더블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라데시 말도 일리가 있어요. 투베르 아카로 죽일 수 있어요. 아, 죽일 수 있긴 한데. 아 이따가 이제 매드기 만나서 캐야죠. 그래서 지금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전화를 또 때려야 돼. 지금 홍대 쪽으로 갈 거거든요. 홍대 약간 좀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형님들. 조기구야 생일 잘 보내고 나는 이제 병구 형님에게 간다. 병구 형님 찐밀리 복귀했더라. 나이 먹은 형님도 복귀하는데 너도 역캠들 색깔 맞추기 놀이 적당히 하고 찐밀리 복귀나 해라. 다음은 AS에서 보자. 그래 그래 고마워. 오, 와 뭐야? 와, 네, 메뉴를 정하면 좀 편하겠다 우리가 형님들. 자 고기 있고요, 스테이크 있고요, 감자탕 있고요. 자, 여기서 뭘 갈까 형님들? 추천 좀 받습니다. 아니 야라 이 개새끼야, 족발은 이발이 족발이고 돼지고기는 이 뱃살이 오겹살이라서 빼야 한다니까. 최소한 소고기다 기서다. 아 뭔 소리야 왜 그러세요.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우와 여기 뭐야. 우와 개쩐다. 어딘데? 아 근데 진짜 대유시진 형. 아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아니야 뭐 돌고 돌아 한바야. 아 뭐 아 한바 안 가. 진짜 오늘도 뭐 한바가 안 갈게. 안 가요. 아 나 난 오이 소박이 좋더라. 그리고 이제 어묵 볶음, 그 메추리알 볶음.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아이고 고마워요. 오늘 메디기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맛있는 한밭집이라니. 어? 아니 아웃백을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또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라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오늘 또 그 아웃백 그 이상의 평점과 아웃백 그 이상의 메뉴를 먹으러 갑니다. 오늘 메디기 오늘 지갑 털털털털털 어? 제가 털어보겠습니다 형님들. 아 메디기요? 예 옆에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부끄럽나봐. 지금 홍대 사람 존나 많잖아. 지금 내 옆에 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예, 나 지금 일반인 취급하고 있어요.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야킹 BJ입니다. 예?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혹시 그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세요. 가라고요? 오늘만큼은 백반집 투어가 아닌 다른 느낌을 줍니다. 오늘은 오늘이요? 오늘은 메디가 그래도 생일 기념이라서 사준다고 하네요 형님들. 배는 안 돼. 왜 웃으세요? 네? 아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네? 아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머리가 또 이렇게 많이 자랐네. 머리 많이 자라요. 뻥가님 알겠습니다.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뻥가가 500개.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 메딕 씨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 메딕 씨 어디까지 가세요? 아 저 이제 내가 데릴까? 아니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아 부끄러웠어요? 네. 왜요?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사람이 많아. 아 이제 사람 없다. 와 잠깐만 와. 야 이제 사람 없은 야 사람 없는 장소 이제 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드는데. 어? 들으실 거예요? 아. 네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네 저기요.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메딕이랑 이야기해주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기덕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이쪽으로 가면은 좀 더 나은 곳이랑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 뭐 맛집이 있나? 아, 맛집이요. 진짜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 엄청나요. 진짜 제가 또 근데 이거 메디스 좀 서운한 게. 아, 잠깐만요. 왜요? 저기 메가커피 보이는데요? 아, 제가 또 무슨 메가커피야. 아니, 잠깐만. 90코스까지 근데 여기 기석이는 기석이 가는 곳에는 항상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주변에 아니 첫 대화부터 메가커피가 있냐? 왜 쉬우네? 어? 아, 메가커피가 잘 되니까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프레임을 씌워요? 근데 유독 좀 기석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 근데 나 진짜 오늘 기석이한테 얘기할 거 있어. 어? 기석이 오늘 생일이니까 내가 오늘은 기석이 말에 복종할게. 어? 아, 뭘 복종까지야 갑자기. 아니, 아니야. 오늘 하루만큼은 기석이가 내 주인님이야. 어, 하지 마세요. 아, 그게 뭔 드립을 뭐 하는 거야. 왜요? 아니, 뭐 주인님 드립을 하고 있어.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그건 주인 드립이야 갑자기. 왜요? 맞는 어, 겁니까? 어, 메가커피 지나간다. 메가커피 지나가야지 당연히. 웬일이래? 아, 여기 안, 아이. 오늘 알아놨고 예약까지 했다고 다 진짜. 어? 그 새벽에 다 했다고요. 알겠다고요. 아, 예, 예. 아, 뭔데? 나 근데 메뉴를 뭘, 메뉴 왜 안 알려줘? 메뉴? 자꾸? 아까 메뉴는... 전에 무슨 어머니 밥상 어쩌고 그랬잖아. 아니지? 진짜 홍대 어. 이보다 맛집이 없다. 예, 이보다 맛집이 없다. 홍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정도야? 거의 한식의 대부. 아, 한식? 아니. 내가 한식만은 싫다고 했잖아. 어? 나 한식 싫다고 했잖아. 내 생일이야. 내가 사주는 거야. 내 생일이라고. 아니, 내 생일인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이거? 아, 이거 이런 너무 억울한, 너무 억울한데 나는? 내 돈이야. 아니, 아니, 내 생일인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 게 잘못인 건가요? 매직씨? 근데 렛츠고. 아, 이제 그냥 합정역에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 좀 일단은 어, 좀, 조금은 걸어놔야 공복도 생기고, 네? 좀 걸어놔야 아 이제 좀 배고프다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만나자마자 우리 어? 바로 식당 앞이네? 바로 먹자 이러면은 공복도 안 생겨요. 이 배가 오히려 더부룩해져. 어제 저녁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무슨 공복이야. 아, 이제 뭔 말하는 거야? 나 못 들었는데. 아, 아니에요. 복종해야지 또 오늘은. 아니 뭘 복종이야. 기석이 생일이니까. 아니 복종 안 해도 돼요. 뭘 복종이야. 왜요? 오, 여기 뭐 킹크랩도 있네. 아, 네. 게장수? 킹크랩집 그러면... 이름이 게장수야, 게장수. 아, 근데 궁금한 게 이 러그멜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나요? 생일인 사람 네. 표정 맞나요? 이거 아, 아니요? 아주 쩔쩔매네. 네? 뭐, 아니, 근데 한마디만 할게요. 가격이 혹시 오늘 네. 그 액수가 제한이 있는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얼마죠? 10만 원이요. 아, 그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접수 완료. 자, 이제 여기 올라가서 바로 꺼크멜 바로 있거든요. 개멀어. 홍대 이모님 밥상. 진짜 이모님 밥상이라고 정말 야물딱진 데 있어. 장난하지 마, 진짜 무슨 이모님 밥상이야. 홍대에 와가지고. 아, 러그멜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못 하시네, 아까 밑반찬 야무진지 검색하던데. 또 왜 오해를 하십니까? 형들이 오해해요, 메딕씨. 오해? 무슨 오해예요? 아, 근데 메딕씨 이제 네. 날 추앙한다면서 그 지금 그 표정은 거의 어, 지금 일본을 뭐? 못 가네. 아니, 추앙한다면 일본을 언제... 못 가, 일본을. 아니, 괜히 말 꺼내가지고. 왜 그러면 추앙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뭐 복종한다고 하는 당신 표정은 아, 나 이 새끼 열받네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당신 표정 관리 그러니까, 좀 홍대 부탁드릴게요. 홍대 와가지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홍대 와가지고 맛있는 어머니 집 아니 그 맛있는 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꼭 어? 뭐 썰어야 되나? 일단 가보자. 어, 예. 자, 옆으로 이제. 상수역 쪽 아니야? 아니야 홍대야. 홍대 나는 거야.
홍대는 좀 넓어요. 범위가. 범위가 완전 넓어요. 따라오세요. 한 칸 더. 한 칸 더? 자, K밥상. 여기야? 아니지. 여기야? It's K밥상. 우리는 아, 진짜 미쳤나봐. 아니 당신 돈 저렴한.. 진짜 여기야? 왜 왜? 아 저 K-POP상 우리 K-POP 정신을 이어가자. 이 마인드로 K-POP 정신을 진짜? 이어가자. 아니 왜 왜? 아 잘못된 거 아니잖아. K-POP상 한국 코리아 푸드, 코리안 푸드를 더 널리 알리자. 왜 누구한테 알려? 여기 다 한국분밖에 없는데. 아니 농담이에요. 가서. 아니지? 아 나 깜짝 놀랐잖아 진짜. 아 근데 왜 이렇게 그럴싸하냐? 아 부담해. K-POP상? 아, 아 진짜 잠깐만 깜짝 놀랐어. 아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뭔데?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왜 비싸네. 여기 좀 아니 좀 단가가 높네. 1,000원 높아. 어, 요즘 그러니까. 7,000원이야. 요즘 7,000원인데 1,000원 높아. 여기 좀 핫한 곳이라서 여기 한바도 좀 가격대가 있네. 1,000원 더 높아요. 1,000원 더. 진짜 근데 어째 기저귀가 가는 길에는 저런 게 있냐? 아, 내 가는 길에 신기해. 아니 내... 이거 무슨 연출이라고 해도 믿겠어. 아 뭔 연출들이에요. 근데 나 이제 약간 기저가 이거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좀 익숙해지는 거 같아. 아 왜 너가 그래? 지금 사람들이 계속 걸어오는데. 이 신경이 별로 안 써. 큰일 났네. 아 근데 그래 이제 그거야. 너도 메디가 뭐냐면은. 이제 그 채팅창이랑 방송에 집중하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맞아 맞아. 지금 당장 채팅창과 방송에 집중하게 되니까 맞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거야. 그죠. 저 지금 파워워킹 하고 있는데 안 흔들리죠 별로. 오. 카메라. 근데 잘 잡는다. 그치. 약간 전문적이시네요. 네? 이제 약간 좀 배우셨나 보다. 자 이제 옆으로 거꾸로 가면 있습니다. 예. 이제 또 제가 어디 보자. 자 바로 오늘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 여기 뭐야? 왜 이런 데로 가? 슈퍼. 어? 뭐라고? 슈퍼? 슈퍼? 예. 그거 올라 타보세요. 타봅니다. 자. 오 뭐야? 또 우리가 갈 곳은 스테이크 슈퍼라는 슈퍼. 바로 평점 5점 만점에 4.9.2점까지 4.9.2. 진짜? 예, 엄청난 이제 스테이크. 야, 내가 사준다니까 또 이런 데 오지도 골라가지고 왔네. 아니 내가 사줄게. 됐어 가자. 맛있겠다. 가자.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스크 좀 쓸게요. 네. 아 근데 메딕씨 내가 이런 거 사주잖아 평소에. 평소에요?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왜 웃어요? 너도 말하고 웃기지? 아니 뭘 웃겨. 자 일단 들어가자 빨리. 네. 여기 근데 외관 되게 예뻐요 형님들. 스테이크 슈퍼래요. 근데 아무도 없냐?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로 이제 세팅을 하고 앉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아, 네 제가 들어갈게요. 근데 4.92점인데 왜 한 명도 손님이 없어요? 제가 빌렸어요. 메뉴판 좀 보여주실래요? 네,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영석대 할인은 뭐야? 어? 스테이크가 다 31,900원 이게 똑같은 건가? 그리고 아니 기석이가 골라야지. 골라봐봐. 저는 일단 파스타를 좀 먹고 싶어요. 아 그래? 네. 베이컨 크림 까르보나라 파스타. 까르보나라? 네. 어디 봐봐 또 뭐 있어? 그리고 감튀 하나 먹고 싶어. 아니 나 이걸로 먹고 싶어. 트러플 감자튀김. 이거 한바보다 비싼데 감자튀김이? 그러네. 아니야 안 먹을게. 아니야 안 먹을게. 맞아 그럼 이거 스테이크를 하나 시키고 파스타를 하나 시키고 감자튀김 시키자. 괜찮아. 그럼 되겠지? 모자랄라나? 아니야 충분하지. 아니야? 그래 그리고 드링크? 콜라 먹을까? 네네 그래. 그다음에 콜라 하나씩. 콜라요? 네. 콜라는 리필 돼요? 저희가 캔콜라. 아 캔콜라예요? 그러면 두 개 주세요. 두 개로 준비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응? 리필도 그래요 여기서. 왜?
아, 너 나 닮아간다, 너 그 요즘에. 아웃백 같은 거 리필 해주잖아. 아, 근데 형님, 너 요즘 너 나 닮아간다. 뭐 무한 리필집 왔어요, 지금 여기가? 너 나 닮아간다.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 거야. 아, 그래? 아, 근데 내가 너 미안해. 내가 무한 리필 그만 듣고 갈게. 맞아. 맨날 무슨 리필집만 들어가니까 다 리필 되는 줄 알았지. 아니, 왜 그게 속상해요? 아니, 아니 리필집 들어갈 수도 있지, 뭐. 어? 리필. 왜? 아니, 미안해요. 황당해? 아니, 리필집 뭐 들어갈 수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고퇴식. 오, 감사합니다. 뭐야? 와, 스테이크. 내가 미쳤다. 소유전 재건쇼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생일이거든요. 근데 기소가 중단되는 외박증. 네. 생일이시면 저희 뭐 서비스 하나 드리는데. 아, 진짜요? 근데 이미 많이 시키죠. 음료나 뭐